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뭐 이 캐릭터를 보시면 많이들 아시죠? 네. 원어 제목으로는 프로즌인데요.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흥행기록뿐만 아니라 작품성 자체로도 큰 인정을 받아서 겨울왕국은 골든글러브상, 아카데미상을 휩습니다. 그에 힘입은 겨울왕국 2 역시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왕국은요, 원작 역할을 하는 작품이 따로 있는데요. 이게 원작이면 원작이지 왜 원작 역할이냐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말을 하냐면, 분명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하는 건 맞는데 줄거리나 전개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바로 동화 작가로 유명한 안데르센의 눈의 영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나올 때는 겨울왕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눈의 여왕이라고 해서 좀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왕조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처음에 인어공주였잖아요. 이 인어공주 역시 바로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디즈니는 이래저래 안데르센에게 빚진 게 많죠. 그런데 원작이라는 정보를 배제하고 눈의 여왕을 그냥 읽으면 겨울왕국의 원작이라는 사실과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의 여왕은요, 어린 시절 동네 친구로 같이 자라난 게르다와 카이라는 이 두 남자아이 여자아이죠. 게르다가 여자아이고 카이가 남자아이인데 이 두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게르다, 여자아이인 게르다가 주인공이고요, 카이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예요. 눈의 여왕은요, 일곱 편으로 나누어져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추악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악마들은 이 거울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장난을 치려고요, 그걸 낑낑대고 가지고 날아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게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거울이 아주 작은 미세먼지보다 작은 조각으로 분해가 돼버리거든요. 그 거울의 파편들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심장에 들어가면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얼음 조각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들어가게 돼요. 심술궂게 변한 카이에게 눈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카이의 이마에 입맞춤하자 카이의 심장에 이렇게 얼음이 막 생기면서 그것이 카이를 지배하게 되고요. 결국 눈의 여왕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눈의 여왕을 따라 그녀의 궁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깔아놓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시작할 때 이제 딱 그 깔아놓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게르다거든요. 게르다가 바로 이 실종된 카이를 찾아 나서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마법을 알고 있는 노파에게 붙잡혀서 몇 개월을 그냥 보내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왕자가 카이인 줄 알고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잠입을 시도했지만 그냥 카이와 닮은 인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왕자와 공주는요, 이 게르다의 진심을 좋게 여겨서 용서해주고요. 어쨌든 잠입을 했으니까요. 근데 황금마차까지 주어서 카이를 찾으러 떠나게 해줘요. 근데 이 황금마차는 너무 번쩍번쩍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적의 눈에 금방 띄어서 강탈당하게 되는데요. 이 산적의 딸이요, 게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게르다를 도와주게 됩니다. 눈의 여왕이 지금은 라플란드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신의 술록을 내어주어서 게르다를 라플란드로 가게 도와주는 거죠. 거기서 또 라플란드 할머니와 핀란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술록은 핀란드 여자에게 게르다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 여자는요, 자기가 어떤 힘을 주어도 원래 게르다가 가진 힘을 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게르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 힘이지만 게르다의 맑은 심성 때문에 게르다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까지 그녀를 도와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녀의 힘인 거죠. 게르다는 혼자이므로 눈의 여왕의 궁전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추위 중에 장갑과 신발까지 잃어버렸지만 어린 게르다의 기도 덕분에 입김들이요, 여기 나오는 입김들이 천사로 변해서 추위와 싸우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게르다는 눈의 여왕의 궁전 안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눈의 여왕이 나간 사이에 카이를 찾아낸 게르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눈의 여왕 때문에 생긴 카이 마음의 얼음 덩어리를 녹이고요. 사악한 거울 조각을 씻어내게 됩니다. 결국 게르다와 카이는 마을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가 눈의 여왕의 줄거리입니다. 겨울왕국과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눈의 여왕의 출연 분량이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카이를 납치한 것 빼고는 딱히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거든요. 카이의 비중도요, 굉장히 작은 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게르다의 모험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왕자나 기사들이 성 안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하러 가는데 이 이야기는 완전히 역할이 좀 바뀌어 있죠. 그 성 안에 갇힌 카이를 구하러 게르다가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디즈니가요,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빼버리는 과감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눈의 여왕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라는 메인 흐름이 같을 뿐이지 사실 디테일한 설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결국 그런데 얼음 마법을 이기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메인 메시지는 같죠. 더 정확하게 보자면 눈의 여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게르다를 도와주는 이유는요, 그녀의 어린아이로서의 순수함에 끌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마법을 이기는 도구였다라는 건데요. 모험이 끝나고 와서 게르다와 카이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그들의 순수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동화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의 성장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정신없는 모험들은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절에 대한 은유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얼음 마법에 이렇게 점령당하거나 악마들의 거울 조각에 사로잡힌 상태는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어른들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죠. 마치 눈의 여왕의 궁전에 살면서 자신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카이처럼요. 어른이 되어도 아이 같은 순수함과 사랑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가 이 동화에는 숨어 있지만 초반에 이렇게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하고요. 관계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쭉 이렇게 가다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보통의 어떤 전통적인 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사악한 마녀쯤으로 보였던 눈의 여왕이 예상외로 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상식을 깨는 전개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요, 현대적인 이야기로 만들기에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눈의 여왕을 보면서 아직도 옛날 동화나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학부 때 독일 동화와 한국 동화의 비교라는 레포트를 쓰면서 거의 한 학기 내내 이 동화에 빠져 지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재밌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었던 경험이에요. 동화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잔혹하고요. 그리고 좀 덜 교훈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도 어린아이들에게 좀 들려주기 좋게 각색해서 순화된 게 많아서 원전이랑 다른 것도 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다양성의 시대에는 원전 동화의 가치가 더 빛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즈니가 눈의 여왕의 독특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바로 이 겨울왕국을 만든 것처럼요. 겨울왕국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겨울왕국의 원작이 된 눈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해준 캐릭터는 바로 겨울왕국이죠. 겨울왕국의 울라프였고요. 울라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 네. 네, 울라프. 완벽한 옷이에요. 다 옷이죠. 네. 밖으로 이 옷을 입고 밖에 나다닐 순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촬영이라도 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순수한 행위잖아요. 이 순수함으로 어른 같은 무관심에 맞서 싸우림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